오늘 오랜만에 차량 제품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차량을 운행할 때 스마트폰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선 충전 패드는 솔직히 쓸모없고, 유선으로 연결하자니 막 충전하기 되게 귀찮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디에다가 이제 거치를 해두고 내비도 보고 음악도 듣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구입하실 것 같아요. 노빅 맥세이프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네, 바로 여기 있는 이 거치대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운행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잘 붙어있죠. 이 제품은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맥세이프가 없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호환 가능하도록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맥세이프 링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입할 때 제가 이 제품이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부착하는 이 자력 자체가 엄청 강력합니다. N52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비포장 도로나 아니면 급커브, 방지턱, 급정거했을 때 그냥 항상 안전하게 부착돼 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도로도 약간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막 바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아이폰이 되게 잘 붙어있다, 네, 그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맥세이프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주차해서 영상을 보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들고 보면 이게 손가락도 아프고 불편함도 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거치해 두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여기서 영상을 이제 바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최대 15W까지 이제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 정책상 아이폰의 경우는 7.5W까지 충전이 됩니다. 일단은 자동차 안에서 계속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다는 점에서 충전 속도는 어느 정도 이상만 보장만 되면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송풍구에 결합을 하고 위아래 날개로 인해 강하게 이제 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장착 영상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맥세이프 거치하는 이 거치대의 직경 사이즈는 65mm입니다. 웬만한 스마트폰을 딱 장착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은은하게 맥세이프 주변으로 그 엣지 부분 있잖아요, LED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차량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 일반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그 앰비언트 라이트랑 약간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장착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립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 조립을 하고 나서 여기를 풀어줘요.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송풍구 사이에다가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잘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송풍구랑 딱 맞게 되고 이 위아래 날개, 여기 날개 있잖아요, 날개가 위아래를 이렇게 지지해주게 되면서 여기에 스마트폰이 올라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을 이제 끝냈고 여기다 스마트폰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잘 고정되어 있죠? 네, 이렇게 흔들어도, 네, 괜찮습니다. 가로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자, 어떻게 장착하는지 보셨죠? 제가 실제로 이것을 이제 차량에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흔들려도, 네,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되게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차량과 일체형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치를 하면서 충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일석이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만족도가 좀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네,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도,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했을 때 이렇게 돌려놓고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하나 볼 수 있잖아요. 레이저 라이트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네, 레이저 라이트가 이렇게 영상을 볼 때도 되게 편안하게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주차해놓고, 네, 영상 보기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차해놓고 대기할 때 스마트폰으로 TV 볼 때 거치대로, 네,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급커브할 때도, 네, 전혀, 네, 흔들림이 아예 없어요. 네, 방지턱도 문제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속으로 가고 막 흔들림이 있더라도, 네, 아주 무난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야 될까? 또 그것도 제가 짧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거추장한 막 그런 거치대 막 옆으로 막 잡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맥세이프 거치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충전이 약간 마땅치 않아서 충전 자체를 좀 못 하셨던 분들이나 차량 내에 이제 충전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제대로 충전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거기에 아예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게 유선으로 충전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노빅 맥세이프 차량용 무선 충전기, 뭐 거치대, 네, 이걸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꽤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노빅 맥세이프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거 엄청 잘 붙어있네.